오늘 경기 승리 시 서울 SK는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4위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LG는 창단 이후 세 번째로 11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바운드 패스 원이 자이트라인 로터 자밀 원이 마레 선수 자세가 낮기 때문에 지금 원이 선수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레이부터 출발 5대3 아웃 넘버 오재현 긁어냈습니다. 외곽으로 킥아웃 김선영 먼 거리 석점 시도 길었습니다. 김선영 한 번 더 갑니다.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네, 아직까지 SK 선수들의 야투가 말을 듣고 있진 않습니다. 자, 오늘 양 팀 모두 득점이 어렵습니다. 판독 결과 자유투 3개를 발전하겠습니다. 자, 외곽으로 오재현 인사이드 들어옵니다. 직접 리버트 레이업 떨어집니다. 오세근이 맡고 있는데요. 유기상 쪽으로 유기상 좋은 패스예요. 안쪽 비어 있습니다. 오세근 핸드오프 김선영 인사이드 돌파 레이업 떨어집니다. 그렇죠. 핸드오프 김선영 바운드 패스 자밀 원이 조금 정확하게 플로터 김선영 돌파 김선영의 플로터까지 윌리엄스 쪽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윌리엄 직접 올라갑니다. 텔로 쪽으로 텔로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언더샷 윌리엄스 선수가 들어온 서울 SK입니다. 오재현 윌리엄스 쪽으로 미드레인 점퍼 윌리엄스 다시 양준석 바운드 패스 마레이 정희재 안쪽 들어옵니다. 레이업 좋아요. 떨어집니다. 이관희가 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정희재 펌프샷 떨어집니다. 최부경 선수가 정확하게 공만 때려냈습니다. 네. 이관희 선수가 계속 올라가 봤습니다만 안 들어갔었고요. 오재현의 석점이 터집니다. 최부경 자 패스가 원활하게 잘 돌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최부경 최부경이 와줍니다. 스크린 걸렸고 최부경 거쳐서 윌리엄스 자이트라인 점퍼 통통 튀기면서 리반 쪽에 떨어집니다. 양우섭 윌리엄스 쪽으로 윌리엄스 석점 시도 네! 윌리엄스의 3포인트 그런데 윌리엄스가 지금 개인 반칙 4개째가 되면서 아 이런 플레이는 서로 눈을 맞추고 미리 약속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 지켜주면서 세컨 찬스 양홍석 오른쪽 45도 좋아요.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양홍석 점 게임들이 있는데요. 네. 오펜스 파울 최부경의 스크린 바운드 패스 최부경 원위 쪽으로 안쪽 허일령 골밑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베테랑들이 이런 합작품을 만들어줍니다. 네. 44-26 양홍석 유기상 돌아 나옵니다. 원드리블 이후에 하이포 점퍼 유기상 무려 21분간 리드하고 있는 서울 SK인데요. 스틸 성공 이재도의 레이업 떨어집니다. 이재도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마레 이재도의 패스를 받습니다. 자 리바운드 양홍석 앞쪽 이재도 패스요. 이재도 왼손 레이업 이재도의 득점 와 골밑 자 한 번에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양홍석 코너에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양홍석의 3포인트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5대3 아웃 넘버 양홍석 네. 양홍석 올라갑니다. 포스트업 시도 원이 이번에 왼손으로 좋아요. 여지 없습니다. 네 확실히 아 정말 오재현 선수 수비 엄청납니다. 이지도 선수가 웬만하면 볼을 뺏기지 않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다시 원이 원이 낮은 자세 돌아섭니다. 블로터 원이의 베이스라인 패턴 양홍석 다시 석점 시도 좋아요. 양홍석의 3포인트 양우섭 거쳐서 김영빈 김영빈 돌파 김영빈 네. 랜드원 싸우는데 네 그렇죠. SK가 오늘 강력합니다. 텔로 라펠 띄웁니다. 있는 청원을 주고요. 자 마지막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금 유파울은 선언이 됐는데 송창용 선수의 테크니컬 파울까지 지금 선언을 양준석 돌파 인사이드 자이트라인 점퍼 좋아요. 양준석 공간 만듭니다. 정면 석점 시도 김선영의 3포인트 조사 양준석이 갑니다. 네. 양준석 응수합니다. 원이 돌아서면서 외곽 내줍니다. 오세근의 석점 시도인데요. 네. 오세근까지 터집니다. 양홍석 석점 올라갑니다. 좋아요. 양홍석 3포인트 돌파 직접 올라갑니다. 레이어 네. 들어갔고 자밀 원이 핸드오프 오재현 원드리블 이후에 석점 시도 오재현 3포인트 정확하게 연결 양우섭 시간 없습니다. 플로터 네. 베테랑의 본격 양우섭입니다.
아, 오늘 플레이오프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 SK. 그렇죠. 확실히 선수들이 좀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오펜스 파울. 양준석, 박정현과의 투맨 게임. 자이트라인 직접 올라갑니다. 좋아요. 양준석의 득점. 두 팀은 이제 배진표 상으로는 챔피언 결정전에 가야만 만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성환 미드레인 점퍼. 좋아요. 깨끗하게 빨려듭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82대 62. 서울 SK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4위를 확정짓습니다. 네, 확실히 4위나 뭐 5위나 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홈에서 먼저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 생각도 들고, 안영준 선수하고 이제 최원영 선수만 남았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그렇게 모아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최소 5월달까지는 농구를 보여드리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